첫 번째 경기는 문홍장 선수 명대 울부왕상물 선수 조선 죽음의 바다에서 진행됩니다. 저는 선수 이름을 잠깐 바꾸도록 하고, 아 문홍장 선수는 연습 경기에서 아 굉장히 신박한 빌드를 항상 보여주셨는데 아 이번에 어떨지. 자 박모부님이 준비하시면은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. 자 첫번째 경기 문동장 선수 명대 울방 3번 선수 조선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울방 3번 선수 조선 이본영. 아 문동장 선수 역시 아 이 선수 뭐 할지 저는 알 것 같아요. 네 자 일단은 뭐 나오자마자 뭐가 하나 더 나오지 않을까 저 생각이 그쵸 들어요. 일단은 쌀 한번 캐고 나무 한번 캐서 네 빌드를 최적화시키고 있죠. 여기서 이제 병부성이 완성되자마자 조승은 등용 네. 송훈창 등용, 쌍등용 눌러주고. 자, 이게 지금, 뭐, 이분이 약간 이 빌드를 보여주면서 계속 져서 그렇지, 이게 생각해보면은 엄청 극초반에 장수 두 명이 나와서 찌르는 전략이잖아요. 그쵸. 그러니까 단순히 창병 같은 유닛들로만, 예, 잽이라 할 정도 치는 게 아니에요. 이거는 그냥 그 자체로 묵직한 공격이에요. 네, 묵직한 전략이기 때문에. 일단은 포인트는 울부왕상부 선수가 문동장 선수에서 네. 선향에 대해서 연구가 됐냐 그게 포인트거든요. 아 일단 이게 좀 변수가 있어요. 뭐 울부왕상부 선수는 연습 경기 때도 그렇지만은 좀 이제 경기를 많이 하시지 못했거든요. 네. 그러면 그만큼 이제 이 문동장 선수의 전략을 좀 못 봤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. 이게 지금 만약에 어설프게 이게 단판이기 때문에 네 아 일단은 그치 이게 최적화가 돼가지고 이제 동시에 나와서 연구가 끝난 상태인 것 같아요. 일단 벌써 연구 끝났고 이거는 그 전경기 때처럼 창병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달리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. 그쵸 봐야겠죠. 아 지금 달립니다. 지금 투영웅 그쵸 패스트 투영웅의 농부 넌 왜 가 노차가 이거 종기 끊긴 건 아닐 거고 아 농부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저도 종기 끊긴 줄 알았어요 저는. 아 너무 흥분했네요. 네 아 근데 아 지금 울부왕상부 선수 아 정찬도 공수를 뽑아서 맞겠다. 아 이 선수 상대가 뭐 할지 그냥 알고 일단 공수로 네. 대응을 할 생각. 예측은 하신 것 같아요. 자 우선은 또 공수가 이렇게 심시티가 잘 돼있기 때문에 어떻게 뭐 블로킹만 잘하면 막을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. 아 하지만 지금 송은창이 먼저 들어가면은 안 돼요. 지금 중요한 거는 조승훈의 목방에 송은창 빌링이에요. 어 지금 조승훈이 아니 근데 일꾼 치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. 병력을 줄여야지. 네. 어 이거 그 유닛 잡는다 끝난 거 아닌데? 이게 일꾼 잡는다고 뭐 명나라가 미래가 있는 거 아니거든요? 자기 일꾼 없는데? 아 지금 송은창 이미 피가 너무 없고 송은창은 여기서 잡힐 수밖에 없어요. 지금은 조승훈이 근데 이게 네 이거 냉정하게 말해서 조승훈이 투를 한 거예요. 이거는 지금 아 이게 아 일꾼 몇 개 잡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. 명나라 일꾼 없어요. 어. 자 이 게임은 뭐 일꾼 견제도 중요한데 아, 못 지르고 건물을 파괴시켜야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에요. 아니 병력을 네, 죽이면서 영웅들이 레벨업 해가지고 뭔가 나오는 병력 조초 자르고 후토 창병 도착하고 그런 식의 그림이 그려졌었는데 이거는 아, 이거는 아 이거는 망했네요. 네, 제가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는데 지금 망했습니다. 맞습니다. 지금 모은 궁수만 그대로 어택당 찍어도. 네. 믿을 수 있어요. 굳이 컨트롤 할 필요가 없이. 그쵸. 막을 여력이 없거든요. 네. 아, 역시. 아, 역시. 연습 경기에서도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전략. 왜 성공하지 못하는지. 이유가 나왔죠?
근데 이게 정말로 컨트롤이 좋았으면은 분명히 이제 위험되지 이제 끝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있었어요. 그렇죠. 최선을 판단해가지고 상대 군수부터 죽여서 장수들이 거의 막 죽기 직전에 막 레벨업하면서 나오는 적들 유닛 계속 죽이고 참변들 수속 참변 계속 도착해가지고 쌓이고 그러면은 몰랐는데 아 네 역시 역시 칠무해다 말 그대로 무해 무해 판정. 아 이거 엘리 당할 것 같은데요? 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지지를 치고 나가야지. 아 그쵸 좀 투해지기 전에 투해지기 전에 나가는 게 맞아요. 이거는 지금 좀 너무 네. 죽여 죽여라. 수고하셨습니다 지지. 아 야, 오늘의 첫 경기는 정말 스캠으로 아주 빠른 매치. 네 아주 빠르게 끝이 났네요. 네, 아주 빠른 매치 감사합니다.